제가 원래 여기 서울농민복지센터하고 이미 관계에 있었는데요. 이제 영화제 홍보대사 하게 되니까 또 영광이고요. 작년부터 저 친구 몇 명하고 같이 제가 자선 기관 만들었습니다. 그 기관은 바로 이 센터 지원하는 기관입니다. 제가 이번 영화제에서 바라는 게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게 저도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 보면서 그거 봤을 때처럼 두 가지 느껴진 게 이제 노인분들, 그 어르신들의 일상, 삶 어떤지 저희 세대도 더 알 수 있게 그거는 바라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의 보는 눈, 어르신들의 그 시상, 그 우리를 봤을 때도 그 시상 거기 이런 영화에 담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시상도 되게 많이 기대하고요. 그래서 저도 제대한 열심히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같이 그런 희망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다 하는 이런 그 고마운 마음씨를 여기에 담아봤습니다. 졸기리지만 감사히 받으시고